안녕하세요, 임준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뭐뭐을 법하다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. 뭐뭐을 법하다는요, 가능성이 있다, 가능성이 크다,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요, 조금 비슷한 말은 뭐뭐을 것 같아요, 이런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시간 전에 친구가 출발했다고 했어요. 그래서요, 지금쯤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. 도착할 것 같다, 도착할 법하다. 그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. 그런데 아직 안 오고 있다. 한 시간 전에 출발했다고 하니까 지금쯤 도착할 법한데 아직 안 오고 있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.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.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. 지금쯤 꽃이 필것 같아요. 필 가능성이 있어요. 꽃이 필 법하다. 곧 꽃이 필것 같아요.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나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그런데요, 그건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일이에요. 영화에서 볼 가능성이 있는 일이죠. 그래서요, 영화에 나올 법한 일, 나올 것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.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요.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. 왜 화가 났을까요?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화가 났죠. 어때요? 아내가 화가 날것 같습니까? 화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래서요.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다니 아내가 화가 날 법하네요. 화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화가 날것 같네요.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. 자, 오늘은 뭐뭐을 법하다. 가능성이 있고요. 그럴 것 같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. 자,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